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양봉, 교미상 편성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여왕을 넣는 날이라 왕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역시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누구에게나, 뭐,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진. 제가 딱그 격인데요. 양봉 교미상도 하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안 됐고, 또 토종벌도 제가 구왕을 분봉하면서 왕대를 철저히 파괴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봉한 구왕통이 분봉을 나갔습니다. 왕대를 만들고 분명히 왕대를 다 제거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분봉 나가서 해질 무렵인데 그 소나무 밑에 매달려 있는 거를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털고, 그리고 털고 나서 또 이제 좀 잔존 세력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를 두 번째, 한 주먹 정도 되는 거 털어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요, 얘네가 이제 너무 열이 받으면 안 되니까, 분무기로 시원한 물좀 조금 뿌려주면서, 그동안 요거를 준비를 할 겁니다. 요거를 준비를 할 건데요. 다른 볼통에서 가지고 온그 봉판하고 여기 좀 애벌레도 조금 있어요. 봉판인데 애벌레가 조금 있는데, 요거를 이새 벌통에 꽂아주고, 그리고 빈 벌집 하나 정도 먹이장으로 넣어준 다음에, 요 입구를 통해서 저 벌들을 유입을 시킬 겁니다. 일단 준비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봉판하고 애벌레, 지금 벌이 막 태어나고 있는 이 벌집인데요. 저 분봉벌이 분봉 나온 그 본통은 벌이 얼마 없고 벌집도 없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벌통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요걸 이제 나눠야 이제 재래 벌통에 들어가겠죠, 대빡통에. 그래서 숯벌 있는 쪽을 V자로 잘라낼 겁니다. 역시 뒤에도 숯벌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뒤에도 숯벌이 열심히 이렇게 나오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빼었습니다. 숯벌집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아주 봉판이 아주 좋아요. 좋아서 이 대빡통은 아주 넣으면은 바로 이제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도장을 넣어주고요. 벌집을 하나 가져다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먹이가 있는 벌집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저장해놨던 이제 분봉용으로 쓰려고 분봉통에 넣어놨던 건데, 계량통, 아직 분봉을 내지 않은 그런 계량통에서 준비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세 장을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두 장이 왔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거 제가 이 호치키스 침을 빼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호치키스 침이 이렇게 박혀 있었죠. 이렇게 이제 꽂힌 상태에서 박혀 있었는데, 얘를 안 박아주면은 벌통에 이거 벌집을 넣었을 때, 요렇게 눌립니다. 요렇게 눌리면서 계량통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벌통 벽에 닿아요. 이 상태로 벌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호치키스 침을 딱 꽂아가지고 박아주거든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벌어지지 않고, 그 대신에 호치키스 침을 하나만 박아주시면 안 되고, 뭐, 한쪽에는 두 개, 한쪽에는 하나, 양쪽 해가지고 세네 개 정도 박아주시면 아주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요건 먹이가 많이 있죠? 먹이를 넣어주는데, 먹이는 가루 넣어주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벌집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줬고요. 두 장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구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가 벌집 기초를 두 개를 더 넣어서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집 기초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계량벌통에 넣었을 때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세 개를 박았는데, 이제 이걸 대박통에 다시 넣어주실 때는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뽑아서 왕대라든가 그 왕대로다가 교미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벌집을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벌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벌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봉난 구황을 대박이 안칠 때는 이렇게 벌집을 좀 많이 넣어주셔도 분봉난 벌이기 때문에 아주 집을 잘 짓고 세력이 바로 강성해집니다. 한 장이 안 들어가네. 억지로 해서 5개를 넣었습니다. 5개를 넣었고요. 요 위에는 화분떡하고 고체 사료를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계속 이게 끊었다 찍었다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고체 사료인데요. 저는 이 구황을 채밀용으로 쓰지 않고 증식용으로, 그러니까 이 벌통을 늘리는 벌통 증식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6월 중순 되면은 또 왕대가 달리고 분봉이 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그 왕대나 천여왕으로 이제 분봉을 내는 거죠. 요거 구황이기 때문에. 떡도
끈적끈적하고. 만발의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소충 스틱을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위에다가 대박을 얹어줍니다. 이렇게 얹어주고 주고요. 아, 그리고 대박을 얹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관했던 대박은 벌레라든가 뭐 이런 그 오염물질도 많이 묻어있고 하기 때문에 뭐 100% 소독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구워줍니다. 구워주고요. 그리고 저는 요 이산화염소 소독 스프레이로 이렇게 좀 소독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일단 얘가 너무 움직이면 안 좋으니까 박아줬고요. 필요 없는 비닐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는 보온을 위해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보온재를 좀 넣어 줍니다. 뭐 그 보온 덮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은박지 보온판이 있어서 하나를 넣어 줍니다. 뚜껑은 쓰던 건데요. 뚜껑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벌을 유인하는 방법은 뭐 간단한데요. 일단 요런 양파망이 필요한데 요게 개포로 쓰던 양파망인데 양파망 재고가 없어서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 쓰던 게 있었는데 없어져서 그냥 이거를 또 쓰겠습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이렇게 입구를 이걸 열어주고 입구를 완전히 이렇게 착 틀어 막아준 다음에 이쪽을 조금 뜯어줍니다. 칼로 싹 뜯어주고 저 벌을 잡아온 양파망의 주둥이를 이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주둥이를 열어주면 벌들이 이 안으로 이 안에 벌집이 있고 꿀이 있고 어린 그 애벌레하고 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음날 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 벌통을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안착을 시키면 그렇게 되면은 이 분봉 나갔던 벌을 안착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거의 90% 이상 제가 볼 때는 95% 거의 100% 가깝게 성공을 합니다. 자, 요 작업을 또 하는 거를 이제 중간중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이 빠져나갈 그 틈이 없죠. 이제 틈이 없고, 혹시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박아줄 때가 있나 한번 봅니다. 없는데 그래도 안전을 뭐 요 정도에다가 뭐 하나씩 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집어넣게 되면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끊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찍겠습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당겨서 보시기 바라고요. 스프레이를 해주기 위해서 벌이 열받으면 죽으니까 이걸 이제 이산화염소 소독약입니다. 소독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벌터에 소독하는 약품들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우리 그 토봉 양봉하시는 분들 이산화염소 소독액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락스나 염소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소독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혀 사람한테 해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너무 열받지 않게 이렇게 다 정렬한 거 보십시오. 완전 정렬을 했습니다. 지금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주머니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주머니를 벌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주머니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뜯어졌네. 주머니가 열렸죠? 얘네들이 이제 주머니가 열리면 열심히 나갑니다. 이렇게 일단 좀 막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는 건데, 그동안은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주머니가 두 개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영상을 좀 중지했다가 요거 다 집어넣고 두 번째 양파망 넣는 것도 찍겠습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털어줄까요? 이게 왜 주머니를 남은 벌을 가져왔냐 하면은 그 첫 번째 그 뭉탱이를 벌 뭉탱이를 털을 때 여왕이 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여왕이 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몇 마리 안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털어줍니다. 자, 해줬죠. 이렇게 막아주고
자, 몇 마리 안 남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왕이 있나 한번 봅니다. 왕이 있나? 여왕이 있나? 없죠. 예. 자, 이거는 예, 일단 놔두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여왕벌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소리가 엄청 납니다, 소리가. 이게 좀 공간이 좁은데, 받쳐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자, 넣어보겠습니다. 만지면 열이 뜨끈뜨끈 합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넣습니다. 여왕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현재 주머니가 들어갔어요. 주머니가 들어갔고요. 주둥이를 열어줘야 되겠죠?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주둥이를 열었고, 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잘 펼쳐주시고, 이제는 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틈으로 무게를 막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벌들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요 이제 바깥에 붙어 있는 벌들은 여기에 여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왕을 못 잊어서 거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얘네들도 이 벌통 안으로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안에 여왕이 자리를 잡으면은 결국은 여왕 냄새를 맡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저 이제 망 안에 이제 여왕이 이제 망 안에 이제 주머니가 약간 좀 좁죠. 저거를 넓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닌데요. 오뎅 꼬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면은 네. 이렇게 들어주면은 주머니가 넓어지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다 들어가게 유도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그 분봉난 벌을 잡을 때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방법을 이런저런 사람들 거를 보고 자신의 그 어떤 성향이나 실정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안으로 다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 갑자기 분봉이 나서 다행히 이제 낮은 나무에 분봉이 붙어서 벌을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 분봉벌 대빡통에 안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